안녕하세요. 한 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핫식스입니다. 6월 첫째 주 일요 핫식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창립 제96주년 기념 2021 국제종합학술대회가 지난 4일 개최됐습니다. K-Dentistry Beyond the New Normal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원일을 위한 52개의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지부 학술위원회는 국내 최고의 연자들이 경조직과 연조직 처치에 대한 노하우와 합병증 극복 방법을 제시해 임플란트 치료의 임상 실력을 높이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8월 18일 공개를 예고했던 비급여 진료 비용 가격 공개가 9월 29일로 연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 연장 안내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제출 일정만 변경된 것으로 기존 확대된 616항목은 변동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이 회원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자율점검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자율점검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치과병의원 18,438개소 중 동의서를 접수한 신청기관은 12,675개로 68.74%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대 25억 원의 설치 지원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치과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효순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장애인과 지역주민, 취약계층의 구강보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와 함께 공공구강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민의 지방의치대 등용문이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지방대학 의학 간호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기존 권고 비율 30%에서 의무 비율 40%로 상향됨에 따라 당장 고교 2학년 학생부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경영정책위원회가 치과병의원 경영 시 필수 항목 등을 엄선해 제작한 세무노무백서 2021에 따르면 예고 없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서는 별도의 Q&A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는 손해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